네, 안녕하세요. 2월 16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코로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정말 전 세계 사람이 정말 무력하구나라는 걸좀 느끼게 된 시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느 나라에 살고 있던, 어느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바이러스, 자연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또 그동안 얼마나 건방지게 살아왔었는지 이런 것들을 참 깨닫게 되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만왕의 왕이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 특정 국가나 특정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시리라, 그 약속이 분명히 성취되리라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지존하신 주님 앞에라고 하는 찬양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온 세상이 하나님 손에 주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이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읽으실 본문은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살펴보니 네 대의 전차가 노수로 된 두 산 사이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 첫 번째 전차는 붉은 말들이 이끌고, 두 번째 전차는 검은 말들이, 세 번째 전차는 백마들이, 네 번째 전차는 얼룩말들이 끌었다. 내가 나에게 말하던 천사에게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그가 나에게 이것들은 하늘의 내 영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섰다가 나가는 것이다 하고 대답해 주었다. 검은 말들이 끄는 전차가 북쪽으로 나가자 백마들은 서쪽으로, 얼룩말들은 남쪽으로 갔다. 그 건장한 말들이 다 나가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는 가서 땅을 두루 돌아다녀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곧 땅으로 나가서 땅을 순회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며 북쪽으로 간 자들이 내 노여움을 가라앉혔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벨로니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헬대와 도비아와 여다야에게 예물을 받고 곧장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으로 가서 그들에게서 받은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전능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가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나와 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가 성전을 짓고 영광을 얻을 것이며 왕위에 앉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니 그 둘 사이에 완전한 조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면류관은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인 요시야를 기념하는 뜻으로 성전에 두도록 하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도울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이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서 앞부분에 나오는 여덟 가지 환상 중에서 대망의 여덟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여덟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네 대의 전차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뭐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흩어지는데 문맥상 살펴봤을 때 아마 이 네 대의 전차는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온 세계의 국가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0절까지 나와 있고요. 9절까지 나와 있고요. 10절부터는 이제 환상이 끝이 나고 스가랴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했었던 두 명의 제사장 중에서 여호수아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구축해낼 것이다 라는 내용을 10절부터 15절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걸 한번 이야기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대화할 때 좀 대화하기 싫은 상대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아, 참 그런 사람이랑 대화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모든 대화는 나도 흥미가 있고 저 사람도 흥미가 있어야 서로 대화의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듣는 얘기는 뭐 강연이나 강의 혹은 잔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저 사람에게만 관심 있는 이야기, 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저한테 쏟아낼 때 아, 참 대화하기 싫고 흥미가 떨어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스가랴서를 읽을 때 참 그런 대화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었을 겁니다. 이 스가랴서가 구약성경 중에서 아주 아주 어려운 축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을 읽어보면 또 지난 한 주간 다양한 사역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지 않았습니까? 이야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려운 막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대의 전차가 있었고 전 세계로 흩어졌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뭐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저희는 스가랴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어려운 걸까 생각해 봤을 때 전혀 아무런 설명이나 해석도 없이 그냥 환상만 딸랑 저에게 던져주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스가랴서가 왜 우리 이야기인지를 좀 설명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설명을 들을 때에도 아, 남일이니까 듣기 싫었지라고 하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두신 채로 제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 기도회를 진행할 때 그 구약 성경 특히 뭐 옛날에 에스겔서나 창세기 할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구약 시대 사람들 또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바울 같은 경우가 문법을 쓸 때 이제 글을 쓸 때 자주 사용했던 문법체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제 수미상관 기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교차대구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구약성경에서 다섯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걸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A, B, C, B-A- 이런 식으로 글을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A 첫 번째 이야기랑 A- 마지막 이야기 머리와 꼬리가 상관을 이루는 문법이라고 해서 수미상관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교차대구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설명 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교차대구법 혹은 수미상관법의 문법을 사용했을 때 그때 당시 사람들이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을 가운데 A, B, C, B-A- 있으면 C 라고 하는 자리에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를 집어넣은 그런 문법체가 있었습니다.
요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지난주부터 읽었던 스가랴 앞부분에 나오는 여덟 가지 환상도 이 수미상관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덟 가지를 다 다루기에는 이제 좀 시간이 없죠. 아침에 그런 내용 막 여덟 가지 다 들으려면 아침부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읽었던 여덟 번째 환상과 또 대구를 이루고 있는 첫 번째 환상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가운데 있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환상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대의 전차 그리고 이 네 대의 전차를 이끌고 있는 네 마리의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네 마리의 말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시는가요? 딱 지난주에 읽었던 스가랴서 1장에 나왔던 네 마리의 말이 있었죠. 첫 번째 환상과 마지막 환상이 대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환상에 있었던 네 마리의 말은 온 세계에 있다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고 합니다. 아주 팔자 좋게 살고 있습니다. 저렇게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팔자 좋게 살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렇게 여전히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라고 묻는 장면이 첫 번째 환상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환상은 마치 이 이야기가 이어지기라도 하듯이 이 하나님 앞에 있던 네 마리의 말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첫 번째 환상과 마지막 환상 전부 다 온 세계의 화복과 어떤 심판과 다스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그런 환상인 것이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환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읽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본문인데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오늘의 본문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이제 투탑으로 지도자였던 실제 인물 여호수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후에 나올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 수요일 날 읽었던 그 환상이 무엇이냐면 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가는데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옷마저 원래는 세마포처럼 하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처럼 막 지저분해진 그런 옷을 입은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죠. 그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그 생각해봤을 때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모든 원래 본인이 가졌어야 할 하얀 옷을 버리고 지저분한 새카만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속물로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환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에 속할 만하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 환상들 여덟 가지 환상이 결국은 그냥 단순히 각자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환상들 이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것을 매우 탄탄하고 설득력 있게 탄탄하게 아주 잘 구성한 내용이 여덟 가지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 그냥 중구난방으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첫 번째 환상과 여덟 번째 환상에 대해서 이 환상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결국은 여덟 가지 환상이 가장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어떤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한국 교회에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꼽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 개인 구원에 너무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으면 그만이야. 나 구원받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티켓을 따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은혜롭게 여기는 포인트죠. 그런데 이것만 자꾸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실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랑 거래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믿기만 하면 천국 티켓을 준다고? 오, 이거 나한테 이득인데? 이런 실용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고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보고 우리 교회 때문에 어떤 지역이 피해를 봐도 상관하지 않는 모습이 된 것. 이것이 가장 문제되는 포인트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여덟 가지 환상이 점점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몰려옵니다. 그런데 몰려오기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온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있었고 특정 국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고 우리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즉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생각해봐야 할 것은 나만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온 세상이 저렇게 전차가 달려나가서 심판을 할 정도로 죄로 덮여버린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좀 깜짝 놀랐던 게 세계 뉴스 이런 거 월드와이드 뭐 이슈 뭐 이런 것들 제가 좀 안 살펴보거든요. 왜냐면 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남 일이잖아요. 너무 나랑 관련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이 남일 같았던 그 뉴스를 간만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관심이 없었을 뿐이지 이 온 세상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인도에서도 뭐 또다시 그 성폭행 후에 벌어지는 그 여성들에 대한 어떤 데모들 또 미얀마 같은 경우는 뭐 쿠데타도 일어났다고 하죠. 또 뭐 저쪽 일본 같은 경우는 또 큰 지진이 났다고 하고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그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미치지 않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매일 아주 매번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온 세상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관점을 나도 좀 빌려서 세상에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저 멀리에 있는 국가가 아니더라도 나 말고 내 옆 사람, 나 말고 우리 지역, 나 말고 우리나라, 나 말고 옆 나라, 나 말고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신 그 세상에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귀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기 전에 온 세상에 또 이웃 국가에 또 우리나라에 내 옆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도 내 구원만 신경 쓰고 내 신앙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신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의 눈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